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 글로벌 오펜시브 리저널 마이너 챔피언십 아시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기 만나봤습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경기긴 했습니다만은 몽골즈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어쨌든 우리 팀이 이제 뭐 졌지만 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패자조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카스 이제 CSGO의 사실상 흐름이고 매력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겼으면 더 큰 매력을 느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금 운영에 대한 그리고 반드시 따야 되는 라운드에 대한 집중도를 매번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월드랭커들 랭킹 상위권에 있는 팀들 여러분들 그 리플레이 그 데모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라운드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라운드 꼭 이어서 따야 돼요라고 하는 라운드를 그 따는 그 승률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실력의 팀들이 붙었을 때 당연히 못 딸 수 있죠. 라운드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적인 열세가 왔을 때 그것을 아예 라운드를 아예 버려버리고 줘버리고 다음 라운드에 무기를 살린 걸로 추가로 무기를 구입을 해서 아웃된 선수한테 무기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까지 생명 연장을 하는 그런 운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 경험 이런 큰 대회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판단력이 평소에는 할 수 있었던 판단력 자체가 지금 좀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이게 뭐 CSGO의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겼으면 더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이게 분명히 약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수들끼리도 아마 의논도 많이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적인 그런 매력들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들도 많이 저희가 선사해드렸습니다만 각 라운드 시작했었을 때 그 자금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라운드에 대한 그 예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뤄내고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매력들을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경기를 한번 만나봤고요. 아,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을 때 좀 분명히 한국 팀 이 몬스터케이얼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배워 나갈 점 내지는 네. 챙겨야 할 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중간 중간에 아쉬운 장면이 많았던 것은 선수들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또 팀킬 네. 부분. 아, 네. 네. 물론 그 상대 팀도 멋진 건 이제 오버로 AWP로 이제 그 팀킬하는 장면 멋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굉장했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평소에는 그냥 대회가 아니고 질게임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무게감이 있거나 상대팀을 좀 잘하는 선수가 있거나 꼭 이기고 싶은 선수가 만났을 때도 온라인상의 질게임이어서도 그런 장면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게 아쉽고 또 하나 사실 우리 팀이 아쉬웠던 점은 2코 라운드 때 이길 뻔한 장면이 벌써 3번이나 나왔는데 그 3번을 한 번도 못 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1대1 클러치 장면도 지금 벌써 2번, 3번이 나왔는데 그것을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물론 분명히 약이 됐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제 뭐 오늘 포함해서 4일인데 리그 토너먼트 기간이 분명히 이 대회를 통해서 얻어가는 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긴장감을 하루빨리 덜어야지 왜냐면 또 패자조 내려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MVP 프로젝트도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프로게임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앞서 이제 와서 지금 대기를 하면서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서로 의견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네. 이미 그런 장면들을 이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같이 공유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조별 풀리그 경기 이번엔 B그룹의 경기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대와 더불어서 오늘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랭크입니다. 아, 일단 뭐 랭크 1위라고 이제 지금은 불리진 않죠. 왜냐면 타일로가 워낙 무섭게 추격을 했고 지금 그 커뮤니티들의 이제 그 뭐랄까 선정하는 점수 이게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있었던 대회 점수를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양쪽에서 지금 타일로가 지금 다 공동 랭크 1위고 네. 레니게이드가 작년만 해도 2015년도만 해도 아시아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 1위다. 명실상부 1위고 우리보다 수준이 몇 단계 더 높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또 들었던 팀인데 지금 레니게이드에서는 사실 다섯 명이 다 좋고요. 그 주목할 만한 선수를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얌 선수하고 저 스푼지 선수 이 선수 두 선수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아마 경기를 보시는 게 좀 재밌을 것 같고 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MVP 프로젝트가 사실 뭐 다 잘 쏘는데 이제 김혜성 선수가 워낙 이제 샷감이 좋아서 이제 김혜성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또 보고 김혜성 선수 홍삼 제가 홍삼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붙여줬는데 김혜성 선수가 이제 이 주목할 만한 선수를 얼마나 잘 끊어줄 수 있느냐 앞서 이제 그 1경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좀 아쉬운 장면인데 이번에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랍 MVP 프로젝트의 사운드와 사인 그리고 린다와 알젠시 그리고 바로 이제 홍삼이라는 애칭을 붙였던 김혜성 선수입니다. 네, 제가 그냥 온라인 리그 중계할 때 그냥 임의대로 그냥 불렀는데 다들 홍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삼이 돼버린 건데 본명은 김혜성이고 일단 뭐 그 MVP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인 오더 체제 그러니까 알젠시 권순우 선수가 이제 1인 오더로 플레이를 하고요. 이제 지금 아마 맵 뱀핑이 끝났을 텐데 저희는 이제 아직 현장 상황을 못 봤고 근데 지금 사인 선수하고 사운드 선수가 이제 또 뭐 다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조화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냐. 왜냐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온라인이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제 WCA 그 아시아 예선에서 타일러한테 이제 2대0으로 질 때 베스트 오브 3 경기에서 네. 그 질 때 사실상 이제 호흡적인 측면, 그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긋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경기력이 아 중국 팀한테는 좀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4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 5일이니까 지금 벌써 한 열흘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이 실수했던 것을 얼마나 보완을 했느냐가 또 오늘 이 MVP 프로젝트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선정된 맵을 바로 이제 쿠스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MVP 프로젝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맵 뱀픽이 된 거죠. 왜냐면 본인이 지금 코블스톤을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MVP 프로젝트를 지금 레니게이드가 첫 번째 밴을 한 게 더트예요. 그러니까 더트를 네. 사실 우리나라 팀이 잘하기도 하지만 지금 편선호 선수가 지금 코치로 들어와 있는데 편선호 선수가 이제 프로젝트 AR 당시에 더트에서의 어떤 승률 자체가 글로벌 랭킹도 좋았지만 아시아를 대표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약간 어떤 더트의 트렌드를 만든 그 안에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레니게이드가 어느 정도 견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유저들도 이미 인기가 되게 많은 맵이죠 사실 카스하면 그룹하면 더투 카스하면 더투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는 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투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은 각각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니게이드가 밴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그 변수 있을 수 있을 만한 변수 자체도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클래스가 사실은 우리보다는 분명히 한 두 단계 정도는 높은 팀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MVP 프로젝트가 그래도 이제 타일로보다는 레니게이드를 더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어쨌든 현존하는 호주 랭킹 1위고 작년까지 아시아 랭킹 1위였고 지금 충분히 기본기와 저력이 있고 거기다가 제가 1경기 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치까지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그렇습니다. 몽골 선수들이 지나가고 있죠. 네, 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중계석을 무시하고 지금 네, 그림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몽골이 그림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도 처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좀 걸림돌이긴 하죠 우리에게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걸 뛰어넘는다면 MVP 프로젝트를 향한 아마 우리나라 CSGO의 그 팬들이 우리나라의 CSGO 수준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올라갔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오늘의 만약에 레니게이드를 꺾는다면 패자조로 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도타2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에서 대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팬들의 그 성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몬스터KR은 좀 아쉽게 패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재 MVP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특히나 언급해주신 이 레니게이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장면만 몇 개 더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 4일간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일단 쾌련을 가는 이번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저희 네이심은 2위 정도 자리를 한번 노려보고 저희도 같이 쾌련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사실
여기서 2위를 해서 상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상금은 받으면 선수들은 좋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ESL 오프라인을 간다는 거, 캘린 무대를 간다는 거죠. 그렇죠. 꿈의 무대거든요. 카스 팬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ESL 캘린을 오프라인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을 우리가 버프를 받아서 만약에 힘들겠지만 2위 자리라도 노려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경사입니다. 이거 이거를 공중파 뉴스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네. 잡아야 될 팀이 바로 이제 레니게이드가 되겠습니다. 아 사실상 이 팀을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뭐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경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만날 가능성 있는 또 타일로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B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네, 많이 좀 네. 어렵죠. 근데 사실 가장 사실 현실적인 개인적인 바람, 우리의 바람은 사실상 프로젝트 MVP 프로젝트나 몬스터 KR이 어쨌든 뭐 패자전을 통해서든 승자전을 통해서든 올라가서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쟁취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 두 자리는 타일루와 이 호주의 레니게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긴 해요. 그만큼 강한 팀을 만난 겁니다. 지금 MVP 프로젝트는. 그래서 반드시 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 경기 지켜보면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길어지면 가능하다면 몬스터 KR의 선수들이나 관련된 선수들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오늘 경기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경기 역시 선수들이 이제 웜업을 통해서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규정상에 이제 사실상 어떤 몇 분 웜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없어요 원래. 예, 뭐 몇 분 웜업을 해야 되고 뭐 방송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태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조인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 웜업 타임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한국의 카스지오 이제 그룹 선수들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뭐랄까요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해외 선수들은 뭐 익숙해요. 그래서 나 지금 아직 손이 덜 풀렸어. 나 지금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아직 쥐가 덜 풀렸어. 뭐 계속 쏘는 거예요. 16,000불 더 넣어줘. 그런 다음에 계속 AK 사고 M4 사고 계속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놀라운 선수가 있죠. 박태민 선수. 아, 네, 세팅박. 야, 박태민이 그. 저그 진영에서 울트라까지 손 풀 때 뽑았다는 아주 정말 굉장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다 회자가 되고 있고. 아 그렇죠. 전설이죠. 그 선수가 그래서 해설위원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네. 아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네.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선배들이 얘기한다 해서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잘. 세팅만 열심히 할 뿐이지. 아 근데 심성은 착한 선수인데. 애는 착한데. 아, 네 지금 뭐 하스스톤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네. 거기서도 있는데. 욕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우리가 뭐 확실하지 않은 건 뭐 말하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르죠. 네. 네. 지금 이제 사인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연표 선수 19살입니다. 네. 근데 실제 나이는 21살 아마 그럴 거예요. 20살, 21살 근데 이게 우리 만. 네, 그 외국인 해야죠. 이제 네. 외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만 나이죠. 만 나이. 네. 아, 표정이 아주 전투적이에요. 네. 네. 경기를 오늘 뭐 여러 장면을 많이 볼 것 네. 같은데 이제 이 선수도 좀 탈모의 기미가 좀 보이는데요. 예. 네. 네, 탈모의 기미가 약간 이제 JKS 네, 선수. 네, 약간 양쪽 약간 느낌 있는 탈모죠. M자. 네. 네. 저는 여기 가운데 그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확 민 건데 저거는 저 정도는 좀 멋있는 탈모죠. 일단 뭐 전문가가 말하니까 제가 안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라가지고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게 예전에 되게 지금 네. 두상은 사실 한국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외국 나가면은 외국 분들도 이제 굉장히 그 친근하게 대화하는. 아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갔었을 때도 이제 외국 분들과의 굉장히 친근한 그 네네.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좀 힘든데 누가 봐도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외모는 뭐 이제 중국인 외모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과 뭐 약간 섞인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의심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조상들로 쭉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아, 그럼요, 교류가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약간 이게 그 뭐 좀 네. 있죠, 약간.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오늘 너무 강팀을 만났다. 네. 포인트는 이제 우리 너무 강팀이다. 네. 아, 내가 여기서 많이 넘는다면, 넘는다면 정말 우리의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아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할 거는 레니게이드가 지금 원래 그 전원이 물론 호주 출신은 맞는데 지금 그 팀 베이스를 LA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는데 35시간 걸렸답니다. 어 누가 전부 다. 아 예, 지금 35시간 걸렸다는 게 이게 아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좋은 요건으로 작용되었으면 약간 바람은 있거든요. 아, 그만큼 강팀이니까 강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직항을 네. 안 탔나 본데? 아, 아 호주 출신이지만 미국에 있어가지고. 네. 아, 아 MVP 프로젝트를 또 응원하시는. 한번 갈아탔나 보네요. 네. 네. 아 MVP를 응원해 줘야죠. 네. 네. 당연히. 이분도 조금 전에 저랑 화장실에서 만났죠. 네, 인사를 나눴던 어, 그런 기억이 있는데. 펜서노 코치. 네. 원래 굉장히 이제 오래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 KR에서 이제 프로젝트 KR이 이제 대한민국 카스의 위상을 이제 드높이고 그렇죠. 1.6 시절에 이제 한국에 사실 몇 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회 나가서 뭐 3등, 4등 뭐 준우승도 하고 막 그리고 뭐 같은 팀원으로 이제 솔로 강근철 선수도 굉장히 글로벌 뭐 어떤 스타였죠, 사실은 카스 쪽에서는. 네. 네.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 이제 뭐 게임사에 취직한 선수, 취업한 선수들 강근철은 게임사 다니고 네. 지금 보이는 이제 편선호 선수는 이제 MVP 프로젝트의 이제 코치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레니게이드의 선수와 아이디명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선수명과 얼굴이 매치를 다시 한번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요 자리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아, 이분은 이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스폰. 네 스폰즈는 맞는데 네. 나머지 선수들은 한 번만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프로필의 그 아이디와 선수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도 뭐 자리입니다만 네. 그 아이디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모르죠. 이제 그 좀 셀카가 워낙 잘 나오니까. 아 놀랍죠. 네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요즘에 셀카 잘 나오는 몇 개의 전화기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제가 그 메신저 하다가 실제로 만나가고 놀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아, 저도 그 셀카 어플 막 그런 걸로 찍으면 지금 보면은 그냥 약간 그 누구죠? 그 랩 하시는 그 길? 아니 길 씨 말고 예. 그 작곡하시는 대머리 그 스킨헤드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신사 아니 그 아 누군지 아는데요. 네네 그분 닮았다는 얘기도 가끔 듣는데 네 이제 그런 잘 나오는 셀카로 이제 사진 딱 찍으면은 그래도 홍석천 홍석천 닮았다고 홍석천 씨가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으시겠네요. 아니 석천 형이 저 되게 좋아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친분으로 그렇게 얘기해. 진짜 친한지는 우리가 알아봐야겠는데. 한번 봤어요 한 번. 아 그래. 네. 아 저도 뵙고 싶습니다. 아, 우리 아, 네. 약간 대머리들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네 스킨헤드. 그럼요. 네. 네 우리 서로를 안아주죠. 아. 네. 머리를 밀기까지 정말 많은 심적 고민이 있었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 이 얌 선수죠. 수염을 깎은 건가요? 아자르 선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네, 이거 프로필상으로 네, 좀 체크를 얌 선수라고 돼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거라. 자, 이제 네. 아자르 선수. 네. 아자르 선수. 아론 와드. 네, 이 선수는 이제 사인 선수 맞고요. 이연표 선수. 네. 사인. 네. 이 선수도 사실 온라인 상에서는 뭐 워낙 실력이 검증된. 근데 지금 MVP 프로젝트에 속한 멤버들은 거의 이미 국내 그롬 리그가 뭐 정착 뭐 되지도 않았지만 아직 국내 그롬 리그가 생기기 전부터 다 그 인정받는 탑 랭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다섯 명은 네. 내노라는 선수들이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MVP에서 후원을 또 해주는 거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샷 특히 슈팅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 게다가 요즘 MVP가 팀 자체가 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MVP에 투자를 받은 팀들이 세계나 뭐 국내 그 메인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다 도타도 마찬가지로 LOL도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MVP가 기운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운이 이 카스 지오에도 좀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팬들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또 지오가 워낙 그동안 정식으로 이제 게임 방송국 방송사에서 이제 나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시발점이 네. 돼서. 이 선수들에게 이제 많은 경험을 쌓을 만한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 아네 저는 뭐 정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MVP 프로젝트가 됐든 그에 비견할 만한 다른 팀이 됐든 우리나라 팀이 워낙 게임 센스가 좋아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그런 부분에만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하면
더 유저들도 많아질 거고 네. 재능 있는 선수 나올 거고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파가 또 또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이제 첫 발짝을 내딛는 셈이 되겠는데 쾰른으로 가는 길이 물론 그 험난하고 멀다는 것은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가능성 네. 우리가 현지 중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 네. 희망, 면세점에 대한 그런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렇죠.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요, 사실 저는 뭐 면세점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네. 그 우리 팀이 이제 올라가서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가서 네. 그냥 쾰른을 다시 한번 밟고 네, 전동 킥보드 싸갖고 가서 네.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네. 네, 쾰른 시내 한 바퀴 돌고 여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전동 킥보드를 자랑하네요. 얼마 전에 그거 타다 감기 걸렸잖아요. 네, 감기 젠통 걸려 고생했습니다만 네. 좋았어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네,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네. 제가 테슬라는 못 사도 전동 킥보드는 제가 사겠죠. 어디까지 잘할지 모르... 아, 이 선수가 이제 얌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얌 선수. 네. 린다 10킬만 하자. 뉘앙스가 네. 아주 우리 전중현 선수 정말 마음 깊이 아끼는 분이죠. 네. 네. 린다 10킬만 하자. 네. 한국 팬인데 응원하는 방향이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네. 호주 국적일 수도 있어요, 저분이. 아, 그렇죠. 유학 생활을 거기서 했을 수도 그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호주 좋아요? 네. 못 가봤습니다. 가봤잖아요. 아, 가봤어요. 네. 저는 쾰른만 가봤죠. 쾰른. 저도 한 이틀 있었어요. 이틀. 네. 대성당 한번 찍고 왔죠. 저는 10박. 그때 좋았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한번 꼭 가고 싶거든요. 네. ESL은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린다입니다. 린다. 10킬만 하기를 바라는. 네. 오늘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외모는 약간 린다하고는 좀 어울리진 않죠. 외모로 왜 그러시죠? 네, 어울릴 수 있잖아요. 느낌이 왜냐면 좀 약간 센데 린다는 약간 여성스러우니까. 전 세계에 돌다 보면 이런 린다 한 명쯤은 나올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쾰른에는 또 이런 린다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린다가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또 이게 콧대가 또 약간 린다예요. 네, 써 있네요 린다라고. 콧대가 린데 린다인데 네네. 굉장히 자연산이고 그렇습니다. 표정은 본인을 잡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데요. 오늘 그 경기에 대한 그 긴장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네. 거겠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MVP 프로젝트도 지금 CSGO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프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제대로 된 방송 경기를 해보진 못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무대에서 뭐 네. 스포티비 게임즈가 됐든 뭐 그 다른 곳이 됐든 뭐 제대로 된 방송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부스 안의 긴장감이란 뭐 사실.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관중석들의 시선, 부스 안에서의 어떤 그 뜨거운 공기. 다섯 명이 저 부스 안에 들어가다 보면 막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환경이 내 환경이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쌓는 건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팀 이뮤니티 16대2로 사이버전을 잡았네요. 맵이 뭔지 궁금하네요. 맵이 일단 맵은 전달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16대2라는 스코어를 끝냈어요. 네. 이러면은 패자조에서 우리가 사이버전을 만나겠네요. 네, 일단 그 앞서 경기했던 몬스터 KR이 네. 네. 근데 점수 차이가 많이 큰데요. 저 사이버젠이 이제 중국 랭킹 2위인데 네. 실제로도 중국 내 경기를 봐도 저 사이버젠과 타일러와의 경기력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뭔가 뒷심이 좀 부족하달까요? 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약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특히 이제 세비지 선수를 제외하고는 기복이 좀 있는 모습들을 네 명의 선수들이 좀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이버젠 정도는 우리가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보다 경험치가 높은 팀인 건 맞습니다만 한 번쯤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우리 두 팀 중에 한 팀이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게 또 약이 될 거고. 네, 일단은 맵이 나왔는데 트레인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트레인이었는데 16대2로 이벤트가 승리를 따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몬스터 KR이랑 패자조에서 이제 만나겠네요. 이따가. 네. 네. 자, A조는 그래서 승자조에서는 더 몽골즈와 팀 이뮤니티가 이제 경기를 펼칠 예정이고 승자조, 패자조에는 A그룹에서 몬스터 KR과 사이버젠은 이제 경기가 펼쳐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B의 시작인데 승자조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만 MVP 프로젝트 한번 열어주기를 좀 은근히 바라는 그런 상황이고 워낙 또 몬스터 KR이 마지막에 뭐 좀 아쉬운 장면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았었기 때문에 포인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뭐 몽골즈하고 만났었을 때는 뭐 또 다른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경험이에요. 네. 또 이게 지금 분명히 한 경기를 했지만 이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패자조에 가서 사이버젠을 만났을 때 이 경기 결과가 분명히 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일루가 중국 랭킹 1이고 아시아 랭킹 1이지만 사이버젠하고는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젠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네. 해볼 만하다. 아직 칼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B그룹 경기 지금 칼전부터 한번 살펴드려보겠습니다. 사이버 프로젝트 일단 이번 라운드를 깔끔하게 따내면서 진영 선택권을 얻어냈습니다. 자, MV 프로젝트가 이 상황을 쭉 이어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맵이 또 코블스톤이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예전에 점유 가셨던 분들, 점오나 점유 가셨던 분들은 이제 코블이라는 맵을 지명으로 익숙하실 텐데 이제 지오로 넘어와서는 이제 코블스톤이라는 걸로 맵도 이름이 바뀌었지만 맵의 지형 지불도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미드 쪽에 이제 예전에 센터라고 불렸는데. 미드 쪽의 2층 지역이 사실상 시티에 너무나도 유리한 지역이어서 포지션이어서 네. 그 부분을 없애버렸고 2층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티가 그러면서 테러 쪽 테러리스트 쪽 점유율이 약간 올라갔죠. 맵 자체가 자 지금 이 장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 그 약간 그 사운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판정이 있어서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재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정이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JKS 선수죠? 네. 네, 진영 결정이 그러면 안 된 거네요. 네, 저스틴 세비지 선수. 네, 되게 훈남이네요. 잘생겼네요. 네, 외견적인 측면에서 완전 호주의 전형적인 미남을 볼 수 있는. 네, 약간 그 바닷가 가면 볼 수 있을 법한 서퍼. 네, 약간 서핑 선수 느낌의 골드 코스트. 네, 아, 그러네. 기가 막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다이버일 수도 있어요. 호주도 다이버의 처음 꿈의 무대잖아요. 아, 가보고 싶네요. 네. 그때 몰랐는데. 네. 호주 그 특히 해양 스포츠들이 워낙 발달돼 있고 맞아요. 다이버 그 어떤 라이센스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물도 깨끗합니다만 아마 약간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잘하는 분들이 많죠. 네. 분들이. 아, 우리 워낙 거기 내에서의 또 e스포츠 위상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네.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저희가 요즘에 그 해양 스포츠 관심이 많아서. 아,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우리 PGL 무사히 마치고 퀘린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저희는 이제 또 다이빙하러 물속 네. 체험하러 가는 거죠. 준비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현지 준비해야 됩니다. 설렌 가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현지 생중계. 아, 이제 더 이상 이 현지 생중계는 LOL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CSGO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비행기 티켓을 좀 제공해 드리면서. 네. 요즘 괜찮거든요. 유럽까지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막 확 엄청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좀 금액적으로 부담된다 싶으면은 경유 한번 하면 돼요. 아, 괜찮아. 네, 72시간 이런 거 가능하면 호주 35시간 걸리는데 호주 뭐. 지금 우리 레니게이드 선수들도 LA에서 서울 오는데 원래 직항 타면 13시간인데 정확한 시간대요. 네, 13시간인데 지금 35 5시간 걸렸다는 거는 지금 네. 비행기 한 두 번 갈아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한 번 갈아탔는데 대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가 길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갈아타면 되죠. 네. 아, 괜찮습니다. 저희 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 이제 칼전하는 것 같은데요. 진영 결정이 아까 된 건가요? 된 것으로 보이네요. 아, 된 거네요. 그럼 아까 네. 저는 무효 제가 이제 콜 받을 때는 네네. 무효로 들었는데 그냥 아까 진영 결정이 된 거고 네. 그럼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네. 플레이를 합니다. 자, MVP가 테러리스트 그리고 CT가 레니게이드로 준비합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B사이트 쪽 공략을 사실상 좀 많이 하는 맵이기도 해요. 이제 바뀌었어요. 물론 내 예전에 코브릴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네. MVP가 좀 매력적인 자세를 갖고 있죠. 근데 CT가 이렇게 레니게이드 얌 선수가 지금 미드 쪽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네. 지금 빠졌거든요. 네,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코브스톤이 빨리 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들어갑니다. 자, MVP 바라봅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운드가 오래 싸우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오래 싸우면 안 돼요. 아, JKS 센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슬러 그리고 아자르까지. 아, 근데 지금 네. 화면에 잡히진 않았는데 네. 플래시뱅을 던졌는데 플래시뱅을 전혀 안 먹었어요. 레니게이드가 플래시뱅을 레니게이드 쪽에서 던졌는지 MVP 쪽에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먹은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몸으로 진입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다시 볼까요? 네. 이 장면은 JKS가 그 2킬하는 장면입니다. 침착하네요. 잘 썼네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어진 두 번째 라운드. 자, 첫 번째는 약간 좀 삐끗거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JKS. 아,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블이 코블스톤으로 바뀌면서 맵의 지형지물도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할 만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역시나
그냥 포스바이를 안 하고 한 번 더 버티는데 피스톨 업그레이드만 한 거예요. 네. 근데 피스톨 업그레이드만 했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퀄을 두 번 가는데 지금 좀 더 윤택하게 네 번째 라운드에 가고 싶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두 명은 누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자스펀지 이게 방어구가 네. 없으면 예, 물론 데미지를 줄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물론 헤드 맞으면 갑니다만 650불짜리 방어구가 네. 근데 이게 총을 쏠 때 이 총이 덜 튀거든요. 이게 에임이 아, 네. 그런 안정감이 디테일이 있어서 그래도 린다가 하나 하네요. 린다 10킬 중에서 1킬 했습니다. 네. 10킬 프로젝트 중에 지금 네. 10분의 1. 하지만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라운드 레네게이드 지금 이코 가야죠. 예. 네. 무조건 이코죠, 이거는. 어? 린다. 포스바이 했어요, 다. 네. 아, 전부 다 포스바이 하네요. 이거 차라리 두 번째 라운드에 아주 초반의 생각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허점을 네. 찌르는 이제 포스바이의 선택인 건데. 네. 아쉽긴 하네요. 글쎄요. 뭐 이기면 땡큐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포스바이 했습니다. 네.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스리링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집니다만 알듯이 더 이상 없습니다. 얌 그리고 스펀지까지 여기가 용자 홍삼이 힘을 썼습니다만 그대로 누웠습니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금 운영이 네.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제 지금 왜냐면 또 이코 가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카스를 지호해서 자금 운영을 할 때 네. 두 번째 라운드에 포스바이를 하는 경우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테러리스트 진영은 좀 덜하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무기가 라이플의 무기가 저렴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테러리스트 진영에서 이런 변칙적인 자금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화력적으로도 손해를 보지만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들어왔었을 때 사운드가 한번 야함을 누였습니다. 네. 밑으로 더 올라가는 움직임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JKS가 빠졌는데 네. 이거는 잘 빠진 겁니다. 왜냐면 고립될 수도 있었고 양쪽에서 까먹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아무리 본인이 라이프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 홍삼 SMG를 들고 있네요 지금. 네. 뉴슬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명씩 한 명씩 나눠가겠습니다. 알젠시를 뉘었고 상대편은 얌을 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이코를 할 때 저 스카이폴이라고도 하고 드랍존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 앵글 좋은데요. 네. 드랍존 쪽을 활용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B 사이트를 진입을 할 때 드랍존을 그 활용을 해서 먹어낼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제 드랍존이거든요. 드랍존을 활용을 해줘야 상대방의 허리를 잘라낼 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운영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물론 지금은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기엔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 자 이제 B쪽 사운드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자 린다 가면 더 뛰었습니다만. 지금 팀플레이죠. 네. 지금 팀플레이가 너무 좋아한 게 지금 네. 아마도 아자르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아자르 선수가 플래시뱅을 던져주자마자 박스 뒤에 있던 선수가 바로 나와서 2킬을 하고 아자르 선수가 플래시뱅 던져 아마도 아자르였던 것 같아요. 네. 던져주고 나서 지금 바로 나머지 선수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유스틸러 선수 이렇게 유스틸러. 플래시뱅이 지금 뒤쪽에 터졌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도 아자르였던 것 같아요. 지금 플래시뱅 던져준 게 네, 선수 위치상으로 네. 사인이 좀 들어왔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백업 플레이들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면서 네 번째 포인트 빠르게 나갑니다. 네.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랭커들은 좋아요. 타일루도 그렇고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레니게이드도 그렇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섬세함. 근데 물론 우리가 못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드랍존에서 역 부스팅 가는데요. 역부 역으로 좀 부스팅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지. 지금 아직 올라가진 않았고 네. 네. 약간.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스모그 때문에. 네네. 이 상황. 네. 자 가까워집니다. 만나자마자 이걸 노린 거예요. 근데 못 나오죠. 백업을 원래는 평지였으면 백업을 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테러리스트 입장, MVP 입장에서 백업을 가기가 힘든 게 나가면 머리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스카이폴 드랍존에 있는 선수는 두 명이다 보니까 나가는 순간 린다 선수가 바로 잡힐 거예요.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백업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네. 이거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저 드랍존 컨트롤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 홍삼 좋은데요? 홍삼이 샷은 정말 믿고 쓰는 카드거든요. 네, 볼까요? 네, 홍삼 샷 좋아요. 김혜성 선수. 자, 이 샷 다시 한번 오른쪽 한번 살펴봅니다. 홍삼. 네.
아, 이거 일단 뭐 JKS의 장면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네. 아자르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아쉽죠. 아 이게 이건 이번 라운드는 드랍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스카이폴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저는 이제 드랍존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떨어지는 지역 거기서의 컨트롤이 너무 안 됐어요 지금. 네, 역으로 당한 것도 있고 역 부스팅을 당한 것도 있고 거기서 흔들리면서 지금 테러리스트 쪽 그러니까 MVP 프로젝트의 진영 자체가 흔들렸고 지금 혼자 남게 된 홍삼 김혜성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킬 한 거거든요. 네. 자, 돈을 이번, 짜네요. 돈 짰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B쪽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가 아까 세 번째 라운드에 포스바이를 하지 말고 두 번째 라운드 하나만 이퀄을 피스톨 업그레이드 안 하고 차라리 그러면 약간 옛날 스타일 클래식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이퀄 한 번만 가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세 번째 라운드에 1번 방어구 사고 AK 사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네. 아 살짝 훔쳤습니다. 얌. 아, 바라봅니다. 강한 왼쪽. 아하. 유슬로그 그 뒤에 다시 한번 사운드가 끊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지금 포스바이의 덕을 라운드를 따면 완전 덕봅니다. 네. 자, 스펀지가 대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 그리고 사운드. 지금 오두막에 사운드. 아 좋아요. 고! 아, 좋습니다. 1대1. 아하. 아 JKS 잘하네요. 아 진짜. 아 이번 아쉬웠는데. 아 JKS 잘합니다. 아 딸 수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 네. 아 막판에 세 개를 다 먹은 거 아닌가요 JKS가? 그러니까 아무튼 사운드가 아니, 잘했는데 사운드가 네. 잘했는데 여기서 잘했었는데 오두막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네. 좀 더 근데 다행히 사운드가 연달아 바로 턴에서 이제 킬한 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JKS가 지금 연달아 허드락 킬 아닙니까? 네. 아 지금 아, 참 너무 아 근데 JKS 진짜 아 너무 아 얼굴만 잘생기던가. 아 샷도 잘생겼어요. 네. 총알도 잘생겼어. 기가 막히네요. 아유 이거 아쉬운데요. 아 이거 우리가 땄어야 되는데 아 이거 6대 0입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진짜. 자 이번 라운드 좀 이거는 돈 좀 썼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6라운드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자금 사이클이 이제 패배했을 때 최고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주머니에 들어있던 남아있는 돈 플러스 3,400불이라서 1,400, 1,900, 2,400, 2,900, 3,400이 맥스거든요. 패배 자금이 네. 3,400이 들어오는 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전 라운드도 포스바이를 했지만 지금 이번 라운드에 무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1번 방어구를 산 선수도 있어요. 사운드처럼. 이제 이번 라운드도 역시나 진검승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스모그를 펴놓고 옆쪽으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장면을 JKS의 화려한 플레이로 한번 놓쳤는데 MV 프로젝트에는 어떤 방향 선택해야 될지 바로 이 선수 주의해야 됩니다. JKS. 네. 근데 워낙 호흡이 좋아요. 미니게임 상황에서의 호흡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도 네? JKS 선수가 사이클? 지금 A롱 쪽으로 지금 불 던져놓고 났을 때 네. 바로 북쪽에 펴놓고 JKS 시선 크로스를 보잖아요 지금 네. 시선을 아, 홍삼 이거 1대 2 클러치 한번 해주면 홍삼 한번 가죠. 아니 협찬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홍삼 드라마 협찬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안 되네요. 일곱 번째 포인트. 아니 위치가 됩니다. 이미 노출돼가지고. 네, 네. 사실은 아, 네. 체력도 너무 적었고, 네, 네, 어려움이 네. 있었습니다. 7대 네. 0입니다. 아, 다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네요. 네, 아, 뭐 고른 킬이네요 지금 모두 팀은. 그러니까 좋은 팀의 조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린다는 1킬? 2킬 린다 아,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네 아직 뭐 경기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팬들이 린다 17만 가자고 했는데 지금 아 약간 목표치를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목표치 올리면 좋죠. 아 이번에도 어이구. 돈을 쌉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있네요. 아 좋아 이번에 투청부기 실수로 아주 좋은 네. 거 나왔습니다. 아 근데 선수들도 실수 많이 해요. 네. 실제로 그 상위 세계 1티어급 선수들도 청국이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종종 나오거든요. 자, 그걸 이용을 해야겠죠. 어, 유스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쫓아가야죠. 여기서. 아, 가뒀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요 좋아요. 아, 마이애스는 누웠습니다. 아자르가 뒤에서 뒤쪽에서 3킬을 쓸어 담네요. 네, 백업 시선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전 라운드도 제가 그 오두막 지역에서 사운드 선수가 좀 더 빨리 잡았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네. 백업의 타이밍이 일단 너무 빠른데다가 시선 처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호주 팀이 레드게이드가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아자르도 아 자 이제 린다가 남았는데요 갇혔는데요 네 갇혔어요 지금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여덟 번째 킬 8대 0입니다
고베스턴 어려운데요. 작전 타임을 좀 전에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요청된 한국 거 한국 팀에서 그렇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너무 일방적인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흐름을 끊어야죠.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라운드를 연속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패배 자금, 주트 라운드가 끝나고 들어오는 자금은 이제 3,400불이 들어오는 건데. 킬이 있으면 이제 킬 보너스 300불 플러스 이제 뭐 3,400불인 거고 아 JKS 1라운드 첫 라운드 때 유스틸로 이거는 이제 플래시뱅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플래시뱅의 도움이 있었고 앞에 우리나라 앞에 선수가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뒤처리를 마무리를 아자르가 또 해주고 이게 이제 이게 바로 팀플레이죠. 이게 이게 미니게임 상황인 거고 이게 너무 좋아요. 샵도 좋고 여기서 사운드가 잘하게 됐는데 왜냐면 페이크를 한번 준 거거든요. 네. 페이크를 한번 주고 시선이 돌아가서 딴 건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만 빨리 잡았다면 문제는 아닌데 조금만 빨리 잡았다면 아마 저 백업에 마지막에 3킬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거죠. 네. 이게 시간은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인 건지 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잘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옆쪽 하, 여기 파고드는 나잖아. 아 이거 진짜 좋네요. 옆쪽 파고드는 장면들. 네. 아 지금 편선호 코치가 지금 팀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술적인 스탑을 요청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네네. 출연자 어떤 얘기가 오고 와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떤 팀의 어떤 그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케어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네. FPS 같은 경우 우리나라 팀은 해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왜냐면 선수들이 다섯 명이 플레이를 할 때 다섯 명이 다섯 명의 화면을 다 보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치가 봤던 장면들 중에 실수가 있거나 미스가 났던 어떤 호흡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타일도 이 선수는 한 선수도 기억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선수는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특히 이제 B 사이트가 뚫렸을 때 네. A 사이트를 수비하던 선수들은 어떻게 뚫렸는지를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유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자, 그 장면이 힘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상황은 또 어려운 네. 또 아, 피솔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아 W 와, 얌. 아, 두 개 얻어가네요. 아, 얌. 아, JKS가 또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 하나 더 끊어줬습니다. JKS 네. 여기서 또 다시 하나 네. 더 JK 미드 쪽을 못 두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블스톤을 아까 뭐 예전에 코블일 때 지금 바뀐 코블스톤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블스톤이 물론 B사이트를 뚫기가 그나마 쉬운 맵이긴 해요. 근데 미드 쪽에서의 견제와 미드 쪽에서의 핸들을 못하면 컨트롤을 못하면 B사이트만 가서는 수비가 안 됩니다. 왜냐면 라운드가 스타트가 돼서 수비가 5대5로 경기를 하는데 4명이 B사이트를 갔다가 속공이 아닐 경우 패스트가 아닐 경우에 한 명이 빠지거나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빠져서 나머지 한 명이 드랍존 알바끼를 하거나 포지션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선수가 다시 백업을 가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결국은 미드 쪽을 지금도 보시면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 상당히 빨리 들어간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한테 뚫림을 못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MVP 프로젝트가 지금 맵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완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 의미예요. 이 맵에서 지금 현재 이 코블스톤에서 네, 그만큼 이제 허리 지역에 대한 그 방비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9대0 상황에서 이번에 선택한 것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살짝만 찔러주고 아자르 네. 아자르는 이제 위치 전정이나 끊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티가 지금 자금적으로 이렇게 계속 스노우볼을 굴리고 커가기 시작하면은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화염을 깔아놓고 스모그 깔아놓고 대신 플래시백을 하나만 사겠죠. 저 알겠지. 거기야 왼쪽이에요. 아 이게 스모그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예측으로 이제 스모그샷을 한 건데 체력은 많이 뺐나? 아 못 뺐네요. 많이 못 뺐습니다. 네, 많이 못 뺐네요. 아 자 미친 나오고 아자르가 역시 안쪽 들어갔을 때 알젠시가 결국은 얌을 끊어줬습니다. 네 지금 아 지금도 아, 백업 빠른 속도. 네 지금 드랍존하고 삐롱하고 지금 같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지금 보셨죠? 아자르 지금 시선 보셨잖아요. 시선 처리하는 네. 거. 갔다가 아니 뭐 잡혔지만 사인이 잘 뚫은 거고 네. 지금 양쪽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오! 오! 좋아요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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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펀지 남았습니다. 스펀지 그리고 JKS 아 JKS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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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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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린다! 잘 뺐어요 근데 JKS가 체력도 많이 빠졌는데 린다! 어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린다 브라보! 자, 린다. 체력 없어요? JKS? 아, 1대2 클러치 가능합니다, 지금. 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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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네, 시간 돼요, 시간 돼요, 시간 돼요.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아, 린다! 아, 린다! 아, 이거는 1대2 클러치이자 첫 번째 포인트를 준 건데, 린다가 지금 이미 그 아까 어떤 팬이 그 올려주신
목표치 10킬 채운 거나 다름없어요. 네. 네, 이거 채운 거 이거는. 이건 곱하기 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가질 수 있는 킬이었죠. 네. 아, 자, 열 번째 라운드 만에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MWF 프로젝트. 아, 네. 험난한 길입니다. 아, 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9점인 줄 알 수 있어요. 아, 네. 아, 우리의 리액션이. 근데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클랜 가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아, 내려왔는데 어이 좋았죠? 이번에 사인 잘 뚫어냅니다. 아, 사인 이거 너무 잘 뚫었는데요? 아, 뒤가 좀 아쉬웠습니다. 백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드랍존 윈도우의 백업이 사실상 되게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그 착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험치가 많은 선수들도 저 드랍존 윈도우가 되게 까다로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잘 뚫어내네요. 네, 방금 뚫긴 잘했어요. 네, 방금 전 라운드도 마찬가지였고 네. 아, 위치가 약간은 예측입니다. 예측. 와 이거 백업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 아, 야 스펀지 기가 막히네. 이거 뒤쪽 연결 이후에 아주 정리가 깔끔합니다. 네. 아 홍상 붙었는데 홍상. 와 뉴스텔러도 움직임 좋고요. 네 동상 플레이도 일단 잘하는데 동상 쪽 포지션 플레이도 잘하는데다가 네네 동상에 있었다가 오두막에 있었다가 하는 플레이가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아 근데 우리 지금 자금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러면. 네 아 스펀지가 그냥 마무리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전반전은 후반이기 때문에 이거 돈이 많이 빡빡한데요. 왜냐면 1,400불이 네. 들어오잖아요. 이제 졌으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완전 IMF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아 국제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네. 아 눈도 입고 가야 돼 입고. 아 차관을 이거 어쩔 수 없이 자연보호가 됩니다. 네 이거는 완전 입고입니다 이거. 네. 아 너무 자연주의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시티는 지금 보세요. 무기 불을 다 갖고 있죠. 화염 다 갖고 있잖아요. 아유, 네. 지금 불 다 깔아놓고 시간 지체시키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겠다가 아니라 불 깔아놓고 시간 끌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팀의 이상적인 거죠. JKS ITK! 아! 오! 야 정말 이게 방송에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네. 진짜 샷 오졌네요 지금. 네. 아. 진짜 잘 써요. 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방어구가 없었고 네. 우리가 이제 2코 라운드긴 했는데 지금 저 에임에 돌아가는 거 보면 역시 기가 네, 지금 마지막에 또 스프레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단타로 쳤어요. 샷으로. 네, 샷으로 진짜 서핑을 하는데요. 네. 네. 아, 파도를 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11대 1.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블스톤이 맵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약간 뭐 큰 골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많이 바뀌게 되면서 테러가 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점수를 너무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B쪽 사이트를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상지역이 바로 뒤쪽에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야미 대기합니다, 야미. 아, 지금 돈이 많이 꼬였는데 네. 지금 일단 어쨌든 들어왔죠. 다시 한번 사인 잘 들어왔습니다. 네, 테코로 지금 일단 하나 잡고 무기 먹겠죠? 네. 무기 먹고 지금 근데 아직 스펀지 선수가 이제 드랍존을 안 뺏겼어요. 네. 지금 숫자는 한 명 잃었지만 드랍존을 안 뺏겼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긴 하거든요. 자, 대기합니다. 10% 설치됐네요. 이거 해볼만합니다. 이거 충분히 해볼만해요. 자, 이번 라운드 얻어낼 수 있을지 대기합니다. 하나 깎아줄 수 있을까요? 유슬러? 이번 알든 씨 다시 한번 사인! 오우! 여기서 하나 더! 알든 씨 사인! 알든 씨! 근데 KKS! 아! 나이스! 이번에 막막한 사인! 아 힘드네요 두 번째 라운드. 네 해볼만해. 근데 진짜 해볼만했던 게 드랍존을 먹지 못했지만 동상 라인을 먹은 데다가 B 박스까지 나 먹었어요. 네. 그래서 해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두막 안에서 그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두막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동상 옆쪽에서 지금 그 포지션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력은 부족했지만 해볼만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물론 또 그 태쿠라는 피스톤을 제가 워낙 이제 권총치고 좀 사기니까 네, 그것도 잘 살렸고. 자 이번에도 MVP가 좀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스모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교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B사이트 이동.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 쪽 승부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스펀지를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알젤 시간을 뚫어냈고 그 이외에 다시 한번 아자르 두 명. 아자르가 네. 아자르가 진짜 백업 잘하네요. 지금도 스펀지가 잡고 나서 고립된다 쳤을 때 바로 드랍존 보다가 아자르가 바로 시선 돌려주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분명 말을 하진 않았을 건데 사운드가 그 소리가 들리고 지금 주고받는 교전 사운드가 들릴 때 지금 자연적으로 레이더 보고 나서 지금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 돼 있네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리플레이 보고 데모 보고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는 막 우리가 정말 짱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네. 네. JKS와 스펀지의 킬 숫자가 좀 많긴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것 같이 아자르의 12킬레에 녹아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입니다. 네, 네. 이거 진정한 백업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인데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뺄 거예요. 다시. 어우, 아, 스펀지야. 백어택까지 나네. 백어택. 야, 이거는 완전 뒤를 제대로 내줬죠? 네. 앞뒤가 지금 앞뒤가 똑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아, 안 좋단 얘기죠, 다. 네. 알듯이 어렵습니다. 그대로 마지막 라운드.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몰아침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레네게이드. 아. 13대2로 정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점육 버전일 때는 이제 보통 3점 이내로 획득하게 되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좀 즐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오에 넘어와서는 잘 안 쓰는 이유가 보통 첫 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를 해서 저도 그 다음 라운드에 포스바이를 하는 경우가 좀 약간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못 딴 건 사실이에요. 코블스톤으로 맵이 바뀌고 지호스럽게 그롬에 맞게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테러가 할 만한 게 그 다음도 많고 시티가 숨을 곳이 좀 적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못 땄다는 거죠. 자, 그런 아쉬움 속에 이 두 개의 포인트 그 이상을 좀 불려주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후반전 진행됩니다. 진영 바꿔서 이동합니다. 사인이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뚫어냅니다. 이런 장면들만 봐도 샷 자체는 저는 밀린다고 보지 않아요. 이렇게요. 네. 린다가! 린다가 3킬! 샷 자체는 밀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부딪히면! 린다! 린다 4킬! 이거 목표 달성한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달성한 거 같은데요? 아, 9킬, 9킬! 하나 모자라, 네. 하나! 아... 근데 지금... 9킬? 9킬이에요, 9킬. 아, 9킬 14데스. 네. 네. 1킬만 더 하면 됩니다. 아, 방금 장면은 뭐 아우 사인 좋았고 그다음에 린다가 아 뒤에서 양동이었어요. 양각. 오, 양각. 예. 앞에서 시선을 끌어줬고 린다가 이제 낚시 플레이 뭐 이제 어느 정도 럴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아, 예,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에. 네. 이런 라운드 몇 개 더 보여주면 사랑한다는 단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린다한테. 예. 네, 역시나 레니게이드는 전반전에 라운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뭐 이득이 없었어도 보스파일 했을 거고. 네. 예, 보스파일 했습니다, 지금. 자, 13대 3 상황에서 이어지는 후반전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얌 선수만 제외하고는 다 포스파이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 사인이 사실 몇 개 장면에서 뚫어내는 거라든지 보여주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사인인데 지금 이렇게 미드 쪽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좋아요. 아까 네. 전반전에 레니게이드가 보여줬던 것처럼 맵 점유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만에 하나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 언제나 선택을 했었던 이 B사이트 지역 이번엔 레니게이드 역시 B사이트 한번 살펴봅니다. 네. 자, 유스틀리오가 약간은 옆쪽 스모그 사이를 한번 바라봅니다. B사이트가 근데 사실 테러 입장에서 뚫을 만한 게가 좋은 게 네. 위에 담벼락에 플래시뱅 두 개 던져놓으면 동상 쪽에 있는 수비수들이 눈이 많이 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두막에 위치하는 포지션 플레이가 나오는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도 알젠시가 플래시뱅이 이렇게 벽 위로 넘어서 날라오면 피하겠다는 의미의 포지션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니 살짝만 맞아도 눈이 멀긴 한데 그만큼 또 짧게 눈이 머니까. 자, 남은 시간에 지금 나갔죠, 나갑니다. JKS가 바깥쪽으로 네. 나갔습니다. 위트 팝. 이번 아자리 백업 뒤쪽에 있었죠. 다시 한번 유스텔로까지. 사인 만났습니다. 사인 두 명째. 사인이 백업이 좋긴 했는데 문제는 C4가 설치가 됐어요. 아, 이러면은 이번 이거는 기회에... 이번 라운드 포스바이를 했는데 설치가 돼가지고 다음 네. 라운드 지금. 1900불 들어오지 않나요? 1900불 들어오고 지금 추가 자금 C4를 설치하고 졌어도 추가 자금 800불이 더 들어오니까 사인! 2700불! 아 린다와 사인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얌! 시간! 봐야죠! 붙어야 돼요! 일단 얌! 얌! 한 명은 이쪽! 아우! 아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풀어냈죠! 풀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라운드죠! 문제는! 네! 포스바이를 해서 라운드는 가져갔는데 추가자가 800불이 더 들어와서 지금 아마 2700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더라면 사죠. 무기를 사죠. 자, 이번 것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네. JKS가 잘 들어왔고 뒤쪽 이제 아자르가 아주 좋았거든요. 이게 그냥 설치만 한 게 아니고 설치를 하고 어쨌든 졌지만 샀나요? 아, 보고 싶네요 지금. 아 샀어요. 네. 맞아, 이 판단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상대방 시티, 그러니까 우리 MVP 프로젝트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라운드는 이겼지만 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돈을 쓰게 만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무기가 M4 프리셋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레니게이드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1900불 플러스 800불이 들어왔을 때 2700불 그 물론 주머니 돈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살린다는 거죠. 살린다는 거죠. 이렇게. 아우 얌. 네. 자 일단 아저씨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얌의 화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볼 만하거든요. 자 마주칩니다. 여기서 스펀지를 한번 녹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린다. 린다는 10킬 이미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레니게이드가 한 호흡 거르고 아직은 손해는 아니거든요. 레니게이드가. 네. 지금 그 B사이트 쪽을 지금 노려볼 생각인 듯한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호주 팀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타일러도 그렇고 레니게이드도 그렇고 타일러도 그렇고 로테이션을 많이 해요. 로테이트를 많이 해요. 도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기다려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위협적인 JKS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스펀지만 놓았습니다. 네 지금도 미드 쪽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네. 네 이제 사인이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자 30초 사인이 오늘 잠깐 좋은데요. 아 서러운 건 서러운 벌었어요. 같이 누갔죠. 네. 역시 사이키. 아 이번에도 좋습니다만 린다 린다 그리고 린다. 린다 목표 달성 아닙니까 린다. 네 넘었어요. 지금 3킬이에요. 네.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됐습니다. 네. 아니 네, 그러면 또 2400불 플러스 800불 3200불이 들어오거든요. 지더라도 네. 레니게이드는 지더라도 자 여기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얌이 얌 끊었고 자 린다가 체력이 얼마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불 깔아놓고 아 여기서 어렵습니다. 린다 잡혔고 그대로 얌입니다. 아 좋네요 레니게이드. 네. 잘하네요 잘하기는. A사이트 A롱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그 미끼를 던져놓고 C4를 메고 있었던 선수들이 B에다 설치한 거거든요. 네. 네 로테이션 하진 않았고 로테이트 하진 않았고 저 린다 어이 평생 짤 중에 하나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서 14대 4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돈을 계속 쓰게 만드니까 무기를 계속 사게 만들어서 MVP는 후반전에 한 라운드만 진 건데 바로 지금 6포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적 데미지로 온다니까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레니게이드의 자금 운영이 아 이거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인이 빨리 누웠는데요. 네, 뭐 2코니까 뭐 네. 네. 화력적으로 많이 밀리고 수적으로도 밀려서 하나 이상 잡기가 쉽진 않죠. 근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만 달려가는데 아 이번에 유틸러 두 명째 아자르까지 깔끔한 정리입니다. 15번째 포인트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완전 매치인데요 지금. 아 이거 조금 저 특히나 그 후반전 두 번째 라운드가 좀 많이 아 세 번째 라운드가 많이 아쉽네요. 네네 네.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예상을 했었어도 네. 예상을 했었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MVP 프로젝트도 뒤에 이제 코치로 있는 편선호 선수가 쟤네 아마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팀 한 명밖에 안 남았고 상대 팀도 졌지만 10% 설치했고 추가 자금 800불 더 들어오고 2700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1900불 플러스 800불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돈 쓴다 포스바이 한다라는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했었어도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나도 돈이 없으니까 사야 되니까 나는 그렇죠. 왜 뭐 거기서 뭐 내가 이겼는데 뭐 내가 저 이코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라운드가 된 거죠 지금은. 그만큼 레니게이드가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15대 4 했으니 마지막 포인트를 위한 움직임인데 자 마지막에 활력을 한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사인이 기다립니다. 아, 위치 나쁘지 않거든요. 포지션 좋아요. 근데 JKS가 오늘 진짜 좋거든요. 근데 JKS가 됐든 얌 선수를 잡았을 때 여기 네. 오우 뺏길 가능성도 와 린다! 린다가 뒤에서 케어를 너무 잘해줬어요. 네. 아 린다가 지금 더블이었는데 린다가 케어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아 린다 좋아요. 이거는 알젠시까지 네. 골고루 킬을 올렸습니다. 유실로 혼자 남았죠.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 이번 타이밍은 진짜 네. 정말 긴장했네요. 아 사인이 15대 5입니다. 끝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전히 매치 포인트를 계속해서 레니게이드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MVP 프로젝트 다섯 번째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후반전 여섯 번째 라운드. 자 아~ 이제 좀 든든해지지요? 네. 든든해지죠? 근데 지금 이게 참 그 또 MVP 아 그 레니게이드가 MVP 입장에서 아쉬운 거죠? 네. 본인들이 이코를 했던 라운드 조금 전 라운드죠. 전전 라운드죠. 그때
키를 하나도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레니게이드가. 네. 그래서 주머니 돈을 그대로 살려서 추가 자금 왜냐면 라운드를 지고 이걸 반복했는데 1,400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레니 들어왔어요. 네. 자 하지만 이 종이 잘 녹였죠. 여기까지 잘 녹였습니다. 자 대기하고 있는 여기 아자를 아직 못 나갔어요. 지금 레니게이드 아직 못 아직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위치 위 살짝 네네. 봅니다. 여기 조여야죠. 나왔고. 일단 얌 아하 아자르 뒤쪽 하나 한 방 들어왔습니다. 린다. 아자르가 지금 스프레이 컨트롤이 약간 좀 덜 되긴 했는데 네 지금 내 숫자는 동수거든요. 10번 10포 떨어져 있고 오,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사인 위치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공격적이 아주 좋아요. 샷 브라보. 아 걸렸습니다. 뒤에 커버 와야죠. 뒤에 커버 와야죠. 자 올 거예요. 지금 오겠죠? 오늘 네. 린다는 다르니까 아 린다가 좋았어요. 1대1 1대1 자 맞아 버틸 수 있는지 얌 선수 위치 알죠? 얌 일단은 발버 던지고 본인이 위치가 노출됐다는 걸 알아서 얌 선수가 위치가 돌았어요. 브라보. 사인 얌 선수가 못한 건 아닌데 사인 이건 정말 잘 쏜 거죠? 네. 아 오늘 사인 좋네요. 네. 얌 선수가 본인의 위치가 노출된 걸 알고 지금 화염 깔아놓고 위치를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흘리더라도 바꿔준 건데 지금 사인 선수가 지금 정말 정확하게 때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지금 어렵게 포인트를 조금씩 쌓아나가는데요. 15대 6입니다. MVP 프로젝트. 자 이어지는 후반전 7번째 라운드. 아. 이러면 레니게이드 이코죠 이코. 네. 네. 지금은 이 세이브하는 상황에서 좀 압도적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MVP 프로젝트. 네, 무기를 안 사게끔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네. 아까 레니게이드가 했던 것처럼 네. 우리 팀 이코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것 중요한 거예요. 경기 운영에 있어서.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네. 매 라운드가 매치 포인트이긴 한데 그쵸. 내가 이기더라도 이런 자금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강팀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또 다음 레벨업이기도 하고요. 시간을 아주 빡빡하게 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레니게이드. 근데 본인들이 이코인데 이코임에도 지금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압박을 주고 다음 라운드를 맞이하고 싶은 거죠. 지금 레니게이드는 네. 그 마음이 충분히 있는 거고 아 성광 타이밍 좋았어 사운드 아 근데 샷이 못 받쳐주네 오이고 아, 아, 네, 이 샷 좋아요 이 샷 좋아요 아우 아, 사운드 아 근데 이게 UMP가 사실 탄이 많이 튀어요 SMG류인데 네. 탄이 좀 많이 튀긴 해요 그래서 저 UMP가 은근 어렵거든요 네. 자 원결 살짝 봤습니다 JKS 위치는 봤죠? 설치 아 이 돈은 안 줘도 되는데요 아 800불 일단 들어갑니다 네 아. 이거는 자금 이체가 될 필요가 없었던 돈이 네. 좀 아깝습니다 아, 아 이거 봐요 린다도 좋고 이렇게 잡았는데 네. 아 요거는 아깝네요 아쉽네요 네 아니면 레니게이드가 아 그만큼 대단하다는 건데요 이코 상황에서도 얻어낼 최소의 그 자금들은 잘 따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팀들도 배워야 되는 것인 게 네 그만큼 시간도 잘 끌어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C4를 설치하는 C4를 든 선수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페이크도 잘 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확실히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런 것들을 한 경기 하면서 배워나가고 이번 경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대회가 MVP 프로젝트에게도 큰 영향 뭐 원서 KR 더 네. 나가서 이제 한국의 아 카스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얌이 네. 뭔가 하나 거친 선물을 주네요 사인에게 얌 선수는 지금 방어구를 아예 안 사고 네. 4,750불짜리 AWP가 5배 그냥 그 치중을 한 거예요 그 지금 방어구도 안 샀잖아요. 네. 지금 오브로 지금 사인 선수를 끌어내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A롱 쪽으로 나오는 수비수를 한 명은 잘라내고 내가 시작을 하겠다. 지금 전형적인 그 코블스톤을 풀어가는 해법을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걸 지금 오더를 뽑아낸 거예요. 레니게이드는. 아 누웠죠. 스펀지 네. 올라온 데 A롱 잡았으니까 미드 푸시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린다. 아 네. 누웠고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레니게이드 입장에서는. 자 일단 마지막 포인트를 위해서 3명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어디 올라오죠? 아 설치 됐고 일단 설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얌 선수가 또 이미 옵을 들고 자리를 잡은 데다가 아자르 선수가 지금 미드 쪽에서 지금 문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우 얌 끝나겠는데요 아 이거 어렵네요 홍삼 아 홍삼 결국은 아자르가 홍삼을 들면서 마지막 포인트 레니게이드가 얻어냈습니다 역시 막강합니다 아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 진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수비 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MVP 프로젝트가 뭐 탈락한 건 아니고 이제 패자조로 내려가게 된 건데요. 네. 네, 근데 저 좀 뭐 패자조의 험한 길을 통해서 올라줬으면 좋겠는 게
뭐 필드를 못 가더라도 이런 강 아시아 강팀을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고, 온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내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아, 이 팀하고는 클래스 차이가 좀 있는 팀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이 돼서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과랑 연결시켜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개의 조별 경기 A그룹과 B그룹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아, 세계와의 격차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코어. 하지만 마지막 몇 개의 라운드들, 뭐 첫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의 라운드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거를 응원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네. 졌다고 막 남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의 환경 자체가, CSGO의 환경 자체가 지금 이 정도 16대 5로 끝나나요? 16대 7로 끝났나요? 16대 7. 16대 7로 끝났는데 지금 수비 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대회들이 조금 더 잦아지고 국내 리그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은 우리나라 팀은 저는 언젠가는 다시 1.6대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지금 여기서 질타할 타이밍이 아니라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김연아, 박태환 뭐 두 선수가 나오기 전에 각각 뭐 수영과 피겨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아, 그럼요. 그 천재적인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 전반적인 그 스포츠 씬의 수준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해서 이 선수의 경험치를 얻는다면 또 하나의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이에 대항할 만한 팀이 또 나오게 되면서 서로 경쟁 체제를 이루면서 이 선수들이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동반 상승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여기 응원하러 오신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계속 격려해주고 아 잘했던 장면들 칭찬해주고 못했던 장면이 있다면 또 공유하면서 아 이럴 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제시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커가는 거죠. 지금 아직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이번 경기 MVP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아자르네요. 아 잘했어요. 근데 아자르가 아까 우리 그 몽골즈 팀 몽골즈의 그 아까 누구였죠? 그 몽골즈 선수 중에 네, 그 선수 그 블루도 안쪽에서의 그 컨트롤 잘했던 네, 그 선수 급으로 지금 아자르가 백업 동선을 너무 잘 잡았고 질켄백 선수 아 맞아 질켄백 선수 네. 그 선수 급으로 지금 아자르 선수가 워낙 백업을 너무 빗사이트에서 잘해준 데다가 그 빗사이트에 있다가 미드 쪽으로 빠져가지고 백업 플레이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리베로 역할을 한 건데 너무 완벽하게 해줬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자르 선수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딸 뻔한 라운드도 충분히 몇 라운드 더 있었거든요. 테러 때. 그렇죠. 근데 아자르가 너무 잘했어요. 네,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샷감들 그리고 굉장히 파괴력이 넘치는 샷들을 선보인 레니게이드의 나머지 선수들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